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축구 의류를 고르는 법, 그리고 더 넓게 나가서는 기능성 의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능성 의류를 고르는 법. 뭐, 제 경험도 있고, 제가 느끼고 했던 지식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내용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할때 입는 옷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될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축구 관련이겠죠. 가장 먼저는. 가장 먼저 운동 옷을 고를 때 제가 먼저 하는 일은 소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거를 크게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천연 소재라고 할수 있는 뭐면 아니면 우모 그리고 뭐 실크 비단 뭐 그리고 텐셀 이제 뭐 모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재생섬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는 천연섬유 쪽이 있고 그 다음으로 보는 쪽이 이제 보통 말하는 인조 그러니까 합성섬유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거기에다 그리고 혼방 아니면은 면과 폴리에스테를 섞거나 폴리에스테롤이거나 아니면 이제 스판덱스 그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운동성 의류를 고를 때는 기능성 의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걸 고를 때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기본적으로 이제 면인데요. 면으로 돼 있는 소재 그리고 안에 있는 티셔츠도 이것도 이제 면으로 돼 있는 건데 이런 건 운동할 때잘 입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입고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움직임의 강도가, 그러니까 내가 격렬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강렬하게 이게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면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잡아당기거나 운동성이 크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옷이 변형이 되면 잘안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가 면이나, 면을 일단 이야기하자면 가장 보편적으로 면 자체가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롤이라든지 합성섬유에 비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섬유 자체의 특성상에 그 수분 흡수율이 높아요. 그리고 같은 땀을 흘리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땀을 배출하거나 더 말리는 기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소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을 때 거의 입는 편이고요. 결론은 운동할 때 많은 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운동할 때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동작들이나 어떤 힘이 가해질 때그 옷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내구성에 관한 것 때문에 사실상의 천연 소재들은 잘 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선택을 잘안 하고요. 그래서 항상 옷을 구매할 때는 이게 그 직업병일 수도 있고 옷을 구매할 때 이제 습관일 수도 있는데 항상 매장에 가면 이 탭을 꺼내가지고 안에 소재가 뭐가 써져 있는지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폴리에스테로 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 이게 괜찮나 해서 사는 건데 이게 아마 나이키에서 처음으로 울이 나왔던 그 축구용품 제품일 겁니다. 이렇게 탭을 보고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방 이제 혼방이랑 폴리로 이제 넘어가면 합성섬유 또는 뭐 인조섬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쪽에 넘어가면 일단은 내구성이 강하고 세탁에도 용이하고 세탁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세탁을 해봐도 옷의 변형이나 수명이 오래가는 걸 따져보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면보다는 폴리 쪽이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폴리는 일단은 땀을 배출해내고 이제 그러니까 속건성이라고 해야 되나? 투습성 그런 것들이 면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땀과 세탁을 했을 때 빨리 마르고 그리고 땀을 빨리 건조해고 자체로 해서 옷을 이제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폴리에스테롤 섬유를 많이 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폴리에스테롤 자체만으로서 이제 그 특성이 있지만 문제는 면보다는 체감감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제품에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소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섬유를 혼방, 섞는 거죠. 그러니까 면하고 100%라고 치면 그100% 소재 속에서 면과 폴리에스테롤을 섞어서 내구성과 착용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면보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기존 폴리보다는 소재 착용감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간단하게 말씀해서 드리자면 스포츠 기능성 의류를 고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폴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리스 제품들 아니면 혼방 있는 기준을 두고 천연 소재 제품들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릴 때 움직일 때 거의 고르지 않는다. 그게 보통 이제 탭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옷을 구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자면 옷을 그렇게 고르잖아요. 소재를 고르고 나면. 그럼 이 소재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옷을 입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딱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추운 환경으로부터 몸에서 나는 열을 보호해서 몸의 체온을 지켜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몸의 체열에서 나는 부분을 밖으로 발산시켜주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비해서 몸을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 가장 이게 운동할 때 옷을 고르는 두 가지 조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땀과 열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 땀과 열이 발생을 심하게 발생, 만약에 너무 더워서 환경이 너무 덥고 심하게 열과 땀이 발생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탈수, 그리고 과도하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열 자체가 너무 몸에 체온이 올라가서 뇌라든지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운동이나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 반대로 추위에 가서 보면 추울 때는 몸이 너무 추워져서 말 그대로 이 기능성 소재를 입지 않고 가만히 추위에 떨게 되면서 이 몸의 체온이 내려가서 저체온 현상으로 똑같이 이제 몸의 장기 이상이 있거나 뇌의 기능이 있어서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 등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능성 의류를 내가 선택할 때는 내 운동 목적, 그리고 운동하는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걸 합쳐가지고 그 제품의 옷을 구성에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외부 환경이 너무 덥냐, 외부 환경이 너무 춥냐, 그리고 그 상황에 첫 번째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운동의 목적,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옷을 선택해야 될지, 춥거나 덥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의 기능성을 보고 선택했을 때, 내 몸에서 열과 땀을 잘 빼주고, 아니면 내 몸에서 열과 땀을 빼주면서도 내 체온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뛰는 운동이죠. 뛰고, 공을 차고, 뭐 이제 다시 뛰고 멈췄다 그런 운동인데 보통은 게임을 한다고 해도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뭐 3파전 그런 게 아닌 이상은 2시간 이내 60분에서 120분 정도면은 거의 운동을 소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여름 거는 이제 차치하고 겨울 만약에 의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일단은 제가 겨울철에는 가끔 가다가 면티를 입고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땀이 차면 안에서 땀이 찬 채로 그게 건조도 안 되고 땀이 바깥으로 잘 빠지지도 않아서 이게 마르면서 그리고 계속 차가운 게제 안에 있으면서 제 기온을 뺏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이 개인적으로 몸이 좀안 되는 편이라서 거의 진짜 그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까 조깅 같은 경우는 계속 뛰어서 계속 집까지 오니까 가끔 면티를 입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땀이 많이 차서 이게 하면 되게 춥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뛰어오니까 바로 면티 하나에 밖에 플리스 입고 따뜻하게 입고 와서 조깅을 하긴 하는데 축구를 밖에서 나간다 하면 절대 이제 면티는 안에 그런 건안 입죠.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가지고 온옷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제가 많이 애용하는 게 이 언더아머 제품입니다. 이게 나이키 것도 저도 입어봤고 스킨스 제품도 입어봤고 그랬고 몇 가지도 입어봤는데 아디다스 거를 제가 입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언더요. 아마 입어보긴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언더아머 제품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속건성 그리고 투습력, 그러니까 물을 바깥에 내보내는 이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도 일요일에 축구를 하고 와서 느꼈던 게 이상하게 언더아머 이 베이스 레이어를 입었을 때이 안에 기모가 얇게 되어 있는데
체온을 유지시키면서 땀은 빠르게 건조를 시켜주고 안에 체온을 보조해주는 보온? 뭐 유지시켜주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울철에는 이렇게 기모가 있는 베이스 레이어를 저는 입고 그 위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류의 트레이닝 탑.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입니다. 트레이닝 탑을 이렇게 제품을 입고 만약에 더 춥다, 바람이나 이런 게 있어 춥다 그러면 이 위에 윈드브레이커, 흔히 말하는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의 우분, 이런 소재를 입어가지고 3단계로 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 그리고 그 위에 제품의 체온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이것만으로 추우니까 하고, 마지막에 베이스 레이어는 직간접적으로 내 몸에서 나온 땀과 이런 열기를 빼주고 기본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보온을 위한 이제 열기는 보호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제품을 세 가지를 입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더 춥다, 더 춥다 이러면 이제 선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폴리에스테롤 솜이 들어가 있는 이제 베스트 조끼 자켓이고요. 이 조끼 자켓을 입거나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플리스로 된 거 두 개를 입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초창기 버전? 초판인 것 같은데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 초판이거나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제 에어로 스위프트 맞나? 에어로, 이게 뭐지?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구스 그 러닝 같이, 나이키 가장 유명한 그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삐져나와 있죠, 구스가. 여튼 이거를 입는데, 이거는 잘 안 입어요. 왜냐면 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천연소재에 속하고, 이 우모 자체에 기름기가 있어서, 그 기름기가 이렇게 압축에 돼 있다가, 바람이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부풀려서, 이 공간에 바람이 안 통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게, 제품을 만든 거라 세탁을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우모 자체의 그 성능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세탁을 자주는 안 하는데 그리고 계속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털 빠짐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제 스스로 그렇게 많이 막 입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땀을 많이 할 때는 세탁이 용이하고 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투습의 효과가 높은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고요. 이야기를 안 했다. 우모를 안 쓰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체온 유지나 이런 효과는 좋은데 땀이 나서 이게 젖어버리면 땀에 우모 자체가 습기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땀에 의해서 이게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뭐냐 땀을 보호해주고 열기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할 때는 좋지만 하면서 점점 땀에 의해서 이게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운동용으로 좋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운동용이 쓰지 않고 실제로 등산할 때도 초반부터 우모라든지 이런 걸 쓰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열기가 나기 때문에 땀과 열이 나면서 그게 계속 발생을 하면 입고 있는 구스 자켓이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구스 자켓도 땀을 흡수해가지고 그때 땀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이제 윈드칠, 거기다 바람까지 외부에서 오고 안에서는 땀이 나서 체온을 계속 빼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보온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에서 몸이 저체온 현상이 오면서 저체온 현상으로 사망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연 소재 제품을 운동할 때 일단은 저쪽에 안 쓰는 이유들이 땀과 그거의 그 자체, 그러니까 세척의 이제 용이함,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하는 수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치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공 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빨거나 땀에 대해서 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이렇게 제품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나눠져요. 제가 옆에 말했듯이 천연과 합성 섬유, 그러니까 인조 섬유 두 개로 나눴다면 그 다음에 운동성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보온이나 열기를 더 빼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열기를 빼주고 그리고 운동성을 높여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텐츠가 어딨지? 아, 이걸로 설명을 해도 되겠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의 운동성을 할 때 항상 고려하는 게 뭐냐? 스판덱스입니다. 어떤 때는 스판덱스, 어떤 때는 폴리오레탄, 어떤 때는 라이크라 소재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 격렬하게 몸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 앞에 했듯이 그런 걸 다 거쳐왔으면 옷을 고를 때 내가 운동을 할 때 이 동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게 소재 중에 하나가 탭을 보고 안쪽에서 봤을 때 이게 스판덱스의 소재가 있느냐, 폴리우레탄 소재가 있느냐, 뭐 라이크라 그것도 이제 스판덱스 일종인데 그렇게 소재가 있느냐 해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할 때 몸의 동작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네,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옛날에 초창기에 때는 소재, 의류의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다각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폴리에스테롤 전에는 이제 코튼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가지 제품을 봐도 옛날에는 코튼 100% 해가지고 트레이닝 저지가 있었어요. 엄보로 2000년, 90년대 초반 제품이죠. 80년대부터 해서 그런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옷이 커요. 그러니까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옷 자체의 신축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기모로 만들었다고 해도 신축성이나 그리고 여름용에서 신축성이 없어서 옷이 면이고 두꺼워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두껍고 크게 옷을 그 당시 아마 그 만들었던 이유들은 옛날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축구 선수들이나 유행하는 옷을 보면 대체로 옷을 크게 입었죠. 크게 나오기도 했고 그 이유가 소재가 스판덱스가 쓰이기 전이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판덱스 쓰이기 전에는 옷이 잘 늘어나지 않고 행동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주 워셔블, 세탁을 해야 됐고 땀과 같은 거에 내구성이 좋아야 됐기 때문에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건조기를 쓴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두껍고 크게 만들었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지나면서 옷이 점점 슬림해지고 얇아지기 시작하죠. 운동성에 그 필요한 옷들에서.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2000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 이제 스폰서 킷이 카파죠. 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6강? 심권에서 이탈리아고 할 때 비에리한테 골을 먹을 때 최전치호 선수가 옷을 급하게 잡아당겼는데도 옷은 그대로 쭉 늘어나고 비 선수는 편하게 헤딩을 했던 장면. 예, 그게 결국에는 운동성 우리의 필요한 이제 활동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상대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움직임에 저항감을 받지 않고 그때부터 슬림핏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에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게 소재에, 그러니까 기능성 소재, 그러니까 옷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소재의 발명으로 해서 저는 핏이 바뀌고 옷의 두께가 더 얇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이런 운동성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앞에서 이제 천연 소재나 합성 소매 이런 걸 봤다면 스판덱스 소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의 소재의 선택은 항상 입을 때마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윈드브레이커죠. 근데 이 윈드브레이커 같은 경우로 이 소재를 그냥 빳빳해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딱 맞게 입는다고 생각하면 옷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옷이 이제 내 몸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유 있게 입는 걸. 이 부분이 이제 펄럭펄럭 거리거나 이 부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피부에 대해서. 왜냐면 소재가 부드럽지 않고 일단 빳빳하고 이 부분에서 크기 때문에 피부와의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비벼지는 거죠. 더. 네. 그런 부분에서의 마찰이라든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옷을 입을 때 무조건 안에는 스판덱스 소재를 입어서 피부를 오히려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스 레이어를 입어서. 근데 옛날에는 옷 전체들이 전부 다 이랬다는 거예요. 베이스 레이어를 안 입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입는 옷들이 면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바뀌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크다. 그리고 운동성 아니면 스포츠의 의류를 선택할 때는 물론 각각의 자기가 하는 스포츠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소재에 대한 거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좀 이야기를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옷 자체의 직조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엔 옷을 착화하는 그 착용감이 달라져요. 그 직조 구조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옷이 얇은가 두꺼운가 이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옷에 대한 내구성이나 그 착화감이 매우 달라집니다. 디자인이라고 말하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런 어깨가 있는 소재의 티를 보시면 절개면 자체가 어깨가 있고 또 팔을 여기 어깨까지 때려서 구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판을 나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움직일 때 여기가 걸려 가지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옷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니까 뛰거나 이런 옷들에게는 디자인을 다르게 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어깨 자체에 보시면 어깨 절개면이 이 부분에 없죠, 옆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앞으로 뛰는 방향에 맞춰서 어깨선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에 맞게 옷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놨고 여기 옆에 팔에 보이는 부분에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절개를 나눠서 어깨가 움직이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옷을 만들어서 실제 착용하고 운동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움직임을 고려해서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옷을 고르면 사실은 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여기에서도 있는 이런 패널의 옷보다는 이런 어깨들이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패널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축구에서는 선택하실 때는 소재에 대한 걸 보고 기본적으로는 3레이어라고 겨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에 베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트레이너 같은 보온을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 여기서 끝나고 날씨가 이제 너무 춥지 않다면,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아니면 비나 외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거기에 더 춥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조끼 같은 걸 입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22분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직조 구조를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디자인적인 소재가 있다면, 그 다음은 아무래도 옷을 패턴,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나오자마자 샀었고, 가장 이제 뭐,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소재가 전부 다 폴리에스테로 돼 있을 거예요. 코튼 섞이고 나일론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구나. 나일론 자체 코튼 바디가 47%, 53%, 나일론이 47%.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니트란 뭐냐? 실을 이렇게 한 실로 꼬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옷 자체에 이렇게 늘 구조적으로 했을 때 고리가 형성돼서 옷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의 옷 직조 구조예요. 근데 반대로 우분 형태로 이렇게 촘촘하게 옷을 짜면 이런 형태로 견고하게 내구성이 좋은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물과 발수를 해줄 수 있는 옷의 구조가 촘촘하게 쌓여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분 형태라든지 그런 직조로 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처럼 늘어나지가 않아요. 옷이 구조적으로는 단단하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로 짜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옷이 그 소재, 제가 말했죠. 소재의 특성이 스판덱스가 없어도 이게 이렇게 옷이 늘어나요. 왜냐면 공간이 이렇게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 옷이 이렇게 늘어난 형태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개개인의 옷을 선택하는 착용감에 대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플라이 니트라는 소재를 가지고 옷을 많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니트의 특징이 옷을 입었을 때 몸에 맞게, 그러니까 옷이 좀더 늘어나서 이렇게 착용을 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니트는 옷 자체로 쓰기에는, 그러니까 운동용으로 쓰기에는 이 직조 구조가 튼튼하지 못해요. 왜냐면 고리로 돼 있어서 느슨느슨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 세탁을 많이 하고 뭘 하면 빨고 그러면 변형이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축구화에도 플라이 니트 소재 쓰면 항상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코팅을 해요. 근데 코팅을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옷 자체에 대해서, 옷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고정시키 움직이지 않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옷의 확장성이나 니트 구조의 기본적인 그 구조의 기능성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니트 소재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일상용으로 옷을 입고 그 자체로서 좀 옷을 입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자켓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옷 자켓에 이제 방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또 고려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하이 퍼포먼스, 고 퀄리티의 고기능성의 옷을 보시게 되면, 안에 이렇게 본딩 처리들이 돼 있죠. 보시면 요 부분들에, 그리고 요쪽에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과 눈과 비 그런 것들을 아예 막아주는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옷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옷에 이렇게 재봉선들이 이렇게 있죠. 이 재봉선들에 의해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분같이 아니면 방수 코팅을 한 옷에 그거를 쓰게 되면 이게 물이 이 부분은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재봉으로 한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재봉 실선을 통해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 실에해서 이 구멍으로 스며들어서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능성이라든지 방수가 파괴하다고 되는 원단의 옷에는, 그리고 그 외피,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레이어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하드쉘, 소프트쉘이라고 많이 등산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서 이렇게 안에 비가 들어올 수 있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을 빠뜨려요.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게, 밖에서는 이 자런 자켓을 입고, 밖에서는 이런 자켓을 입고 계속 막아놓고 있으면 밖에서는 눈비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밖에 외부에 눈비가 들어와서 체온이 차가워지면 몸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이 나요. 근데 열이 나면서 안에 생기는 게 뭐냐? 그 열이 과도하게 나니까 몸에서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의 과도한 열이 나면. 그래가지고 외부에서는 비가 와서 눈비가 오고 안에서는 열기가 나서 땀이 맺혀요. 그래서 간혹 가다 운동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땀복으로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오래되고 추위가 추운 환경에 있으면 안에서 이제 윈드칠, 그러니까 냉각되는 효과가 땀에 의해서 이제 열기가 빼앗기니까 계속 물이 남아있어서 이 저체온증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땀을 많이 흘리면 기능성 의류를 입고 하더라도, 뭐 밖에 외부 환경이나 그런 게안 좋다고 하면, 의류를 땀에 많이 젖어서 땀이 안 말라있고 의류가 젖어 있다, 그럼 의류를 그냥 제 생각에 바로 교체해서 입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몇 가지 더 이제 그런 의류를 소개해드리면, 기능성에 의해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키의 기술 중 하나인데, 나이키 스피어 드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도돌도돌 도돌도돌 도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요 도돌도돌한 부분에는 열기를 머금고, 이 바깥 부분으로 땀이나 이런 부분이 배출될 수 있게 두 가지 그 부분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해놓으면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안쪽에 일반적인 면에 그보다 이 부분이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놓은 이런 스피어 드라이.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나이키에서. 옛날에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한 치수를 더 크게 샀어야 했어요. 옷이 너무 탁 맞아서 지금은 살이 찌그려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천연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거는 울. 울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말 그대로 땀이 생성되면서 생기는 박테리아에 대한 그 뭐냐, 냄새라든지 그런 걸 억제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미생물이 잘살수 없는 옷의 자체 구조를 가졌대요. 그래서 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 실제로 울을 입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땀이나 열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빼주면서, 이옷 자체 섬유 구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 체온을 굉장히 잘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궁금해서 바로 사봤었던 거고, 지금도 뭐 유용하게 입고 있고. 근데 이 바깥에 울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지는 기분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태백이 설명이 나오려나? 네, 보시면 여기 울이라고 밑에 적혀 있을 겁니다. 아니, 내 얼굴 잡지 마. 네, 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소재가 그렇고요.
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동성이 높은 옷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 등산 같은 경우에 좀 쓰여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걷는 운동이고 격렬함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내구성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힘에 의거나 그런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소재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용으로 자주 쓰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때 발매됐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외부에는 지금 분명히 봐도 울이거든요. 근데 울 자체로만 썼을 때는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성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이제 폴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안에 폴리를 안감을 덧대 가지고 외부에서는 울의 기능성을 쓰고 외부에서는 형태하고 이 자체 옷의 내구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게 이렇게 옷을 혼용해서 쓰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의류, 그러니까 나이키 쪽, 축구 쪽에서는 가장 좋은 소재하고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나이키가 드라이핏 어드밴스 해가지고 그 제품들을 니트처럼 짜가지고 템플릿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스피어 드라이처럼 땀이 나갈 수 있는 구조의 메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외의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뭐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열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잘 쓰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최고의 나이키의 의류 제품이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류를 할 때 항상 이제 생각되는 게, 얇고 얇으면 얇을수록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아요. 근데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고, 두껍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따뜻하고 몸을 보호해주고 하는데 움직임, 몸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 중간에 밸런스를 맞추거나 겹겹이 필요한 만큼을 자기 몸의 컨디션에 맞게, 아니면 외부 환경에 맞게 해서 입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의류의 안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의류의 안감이라고 하면 이제 재봉을 하고 옷 요런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조각을, 옷을 만들 때 천 조각을 조각내가지고 그걸 이제 재봉을 해서 하나의 옷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 의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소재를 다 쓰고 마감을 할 때 이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솔기가 다 붙어 있어요. 몸에 최대한 걸리적거리지 않게. 근데 보통 다른 브랜드의 의류를 보거나 다른 옷을 보면 이 솔기 부분이 없나 어디? 이것도 다 돼 있네. 그래, 이런 거네. 이것도 돼 있긴 한데 그것보다 좀 불만족스럽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다 마감이 좀 거칠게 돼 있고, 이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옷이 착용감이 좀 걸리적거린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의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의류의 스포츠의 의류였다면 면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더 이제 소재의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하면서 기능성 소재라는 쪽으로 넘어왔고, 지금에 와서 이제 현대에서 옷을 구하시거나 내가 운동력을 구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성 소재라든지 스판덱스가 있는지 안에 망감의 디자인이나 저런 마감 처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옷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을 이제 고르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하는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필요한 이제 옷의 기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울 때 입어야 될지 더울 때 입어야 될지. 더울 때 입는 옷들은 대부분 사실 얇으면 좋아요. 그냥 열기를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얇고 그냥 밖으로 땀을 배출해내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져서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여름에 저는 사실 이렇게 긴 팔을 안에 베이스 레이어를 입고 그러는 분들을 이해를 하진 못합니다. 물론
햇빛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팔이 탄다고 하면 쓸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언더아머나 그런 곳에서 히트기어라고 해서 안에 하나를 또 입고 그 위에 바깥에 티를 또 입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얇게 하나를 입어서 열과땀을 빨리 빼는 게 좋고, 겨울에는 따뜻한 걸 입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옷을 고르는 선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체온이 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레이어해서 입을 수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자켓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유니클로에서는 포켓으로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이런 곳에 이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아노락 형태의 하프집업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왜냐면 여름에 밖에는 덥잖아요.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엄청 춥거든요, 저는. 땀이 식으면서 그게 확 오니까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거 꺼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옷들을 잘 구입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이렇게 했다가 밑도 끝도 없이 거의 시간을 계속 잡아볼 것 같아요. 여튼 제가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기능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의류를 선택하실 때는 그 기능성을 다 보고 났다면 실제로 옷을 입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100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100이, 그러니까 남들의 그런 리뷰를 보고 100이 이 사람은 잘 맞는데 나는 100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브랜드마다 옷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판넬이 다르고, 물론은 190이라는 가슴 둘 수치로 하긴 하지만 기장이라든지 뭐 다른 데품 이런 디자인, 그리고 어깨 길이들 이런 게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옷을 입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옷이 마음에 들고 그랬다면 옷을 가서 입어보고 내 핏에 맞는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그런 걸 따져서 구입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구를 옛날에 많이 했을 때는 그 호주에서 서프스티치라는 브랜드 사이트에서 이제 한국으로 해 호주인데도 불구하고 배송료가 무료 배송을 해줬어요, DHL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그 DHL 무료 배송해 줄때 엄청 샀거든요, 역시즌이라. 호주는 이제 그 남반구인가 그 적도부근인가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날씨가 한국이랑 반대더라고요. 그래, 한국이 이제 여름이면 거긴 여름 걸 세일해. 한국이 겨울이면 거기 겨울 걸 세일해. 그래가지고 여러 개 사서 옷을 입었고요. 이거 스투시 이제 이것도 이제 스웨트탑 그건데, 이것도 거기서 그때 샀던 거고. 무슨 말 하다 여기로 왔지? 여튼, 아, 그렇죠. 직구를 했을 때 가장 실패했던 게 뭐냐면, 그 브랜드에 대한 걸 내가 실제로 못 입어보니까 사이즈나 이런 거 실패할 게 너무 많아요. 축구화도 사실은 그렇죠. 축구화도 제가 데스포르치를 사게 된 이유가 국내에서 살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에서 사고, 국내에서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총판 그 데스프리 사이트에서 내가 반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신어보고 나한테 한 맞아 반품해야지. 그래서 데스포츠를 접했던 거, 또 우연치 않게 그 신발의 이제 조형과 어느 정도의 기능들이 내가 여태까지 신었던 그 다른 신발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만의 이제 최애 브랜드로 이렇게 뭐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이게 좀 꼰대 같은 발언이긴 한데, 나이가 어릴 때는 접하거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고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너무 작으니까 나한테 맞는 그런 제품을 모르고 선택하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사보고 저처럼 그런 제품에서 나한테 맞고 나한테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제품을 사는 게 되게 심플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저는 많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야, 그거 사지 마. 어차피, 야, 너 그거 사도 너한테 안 맞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봤죠, 궁금하니까. 뭐,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안 맞는 것들은 중고나라에 가서 팔리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그냥 빨리 줘서 처리를 해버리거나, 그러고, 저한테 맞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많고 내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리 스타일도 투블럭을 어느 순간 하고 나서부터 여기가 깔끔하고 시원하고 단정해 보이니까 이 머리가 좋아 해서 이 머리 스타일만 하는 거고, 옷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는 글로브라는 제 최애 브랜드가 있어 저랑 옷이 핏이 맞기도 해서 그 브랜드 바지만을 막사 입고, 그리고 나이키도 옷이 좋긴 하지만 사실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 막 좋다고
못 느끼는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드라이피 소재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소재 자체에 대한 코튼에 대한 착용감이 좋은 거는 유니클로 쪽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웨어에서의 베이스레일은 항상 언더아머. 이 두 가지는 저한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라고 하지만 물론 이 트레이닝 탑이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나 나이키 로고 아니면 아디다스 로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걸 사지만, 안에 대한 것들 아니 기본 생활할 때는 사실상은 저는 유니클로의 면티나 뭐 수피마 아니면 좀 더 얇게 되어 있는 다른 티를 해서 입는 편.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입어보시라. 물론 교환 환불 이런 게 다 된다고 하면, 물론 그 옷의 사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직접에서 경험을 해서 이게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게 태어난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 굉장히 많은 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걸 선별해서 학습하고 뭐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더 제 생각에는 대형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대형 유튜버, 뭐 여행인 사람들 그런 거에 의해서 더 소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거에서 벗어났거든요. 옛날에는 나이키 로고가 너무 좋아 보였고 아디다스가 좋아 보였고 그랬지만, 그거 전에도 나한테 맞는 소재, 내가 운동할 때 고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났다면 실제 입어봐서 이 사이즈가 나한테 맞다, 옷 착용감이 되게 좋네, 나쁘네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쉽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 이제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나한테 맞는 옷은 내가 입어봐야 된다. 물론 기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케바케라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성 의류라는 게 기능에 장점이 있으면 그게 반대로 단점이 되는 상황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레인 자켓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막아주고 눈을 막아주지만 안에서 내부에 대한 열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과도하게 열이 나면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땀복으로 쓰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제 눈하고 비를 안 막아서 내 몸이 이렇게 적지 않게 해주는 건데, 오히려 땀에 과도한 부출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통 여름에 그래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저게 했는데, 이제 저런 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제품이 있으면 그 장점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나한테 맞게 잘 쓰는 게 장비를 잘 선택해 잘 쓰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장비가 나한테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축구화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죠. 신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써보고, 내가 써보래 입어보고 그게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게 길어졌는데 뭐 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나이키 ACG 이거 티셔츠를 선물 받았는데 옷이 너무 이뻐요. 옷이 너무 이뻐. 원단도 두껍고 이제 이 옷 자체가 감싸는 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 옷을 못 입어요. 왜냐면 앞뒤로 보시다시피 프린팅 돼 있는 게 고무이고 이게 너무 엄청 커서 이거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더운 날에 이거 입었을 때 이 안쪽에 있잖아요? 땀이 차면서 땀이 안 빠져요. 이게 폴리로 다 막아와, 고무로 이게 아예 방수처럼 막아버리니까. 거기다 웃긴 게 여기 열을 받으면 여기가 계속 여기가 더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티셔츠는 사실상 겨울에만 입는 티셔츠고요. 이런 프린팅이 되어 있는 티셔츠는 특히나 내가 간지 뭐 멋을 내겠다 그러면 말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뭐 하는 데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올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예. 오히려 이런 거는 바깥에 입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짜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훈이었습니다. 안녕.